챕터, 헤일로 월드 헤일로 월드 등이에요. 첫 번째 챕터인데 이건 간단하게 그냥 복습입니다. 우리 예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갖다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1. 헬로 월드 요 녀석을 커맨드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 이전과 동일합니다. 여기죠. 이게 repl.it 여기서 하죠. 여기다가 좀 전에 봤던 그 명령을 넣는다면 이걸 넣는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거 한번 적어보시면 돼요. 그죠?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에 이런 명령어 왔을 때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요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명령을 넣게 되면 결과 마찬가지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종이에 적기가 번거로우면은 그냥 결과가 어떨 것인지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실제로 그 결과가 여러분들 생각한 것대로 나오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이건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서 입력하면서 엔터를 치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스트링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열에는 알파벳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수기호도 다 문자열에 포함이 됩니다. 숫자가 들어가도 그렇고 어쨌거나 더블 코트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은 다 예의 없이 캐릭터 스트링즈입니다. 그렇죠? 이제 빈칸들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실제 종이에다 쓰는 것보다는 머릿속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답 뒤에 해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해답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요거는 뭐죠? 불린 이퀘이션이잖아요. 우리가 공부했던 불린 익스프레션. 그렇죠? 불린 익스프레션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나올지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같이 해보죠. 요런 것들. 그래서 자,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리버스 커맨드 주게 되면은 요렇게 됐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것을 엔드 치게 되면은 이것이 이런 거는 불린 익스프레션이니까 결과 리졸트는 true 아니면 false겠죠?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true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true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operation과 function의 차이점 이 두 가지는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operation이 다 function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function에는 argument가 주어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operation은 operand가 여기 있죠. operand가 주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이런 것들은 다 operand, operate 그죠? operate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operate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operate 자체도 어떻게 되나요? 얘도 function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뭐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예제는 굳이 볼 것도 없을 거예요. 빈칸도 하스켈에서는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빈칸이 하나 있는 것과 이렇게 빈칸이 여러 개 있는 것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죠? 요 뒤에 문자열 뒤에 빈칸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러면 이 경우도 이 두 개의 스트링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있습니다. 요것들 true가 될지 false가 될지 각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애매하면은 한번 요 REPLIT 이 스토리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연습 문제가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 있죠? 있는데 요 ABCD 맞추는 겁니다. 영어 자체가 어려운 영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준이면 다 읽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영어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1장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